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후기 K-퀴즈 융합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본 대학원 교수님들 한분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학원을 대표하시는 권익찬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권 부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민한울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승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권익찬 원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대학원의 연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예. 아까 방금 그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는데 올해 3월 학기로 전임 교원 한 분하고 학연 교수님 세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적어도 한 다섯 분 정도로 이제 더 모시려고 그러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그 1년에 5명에서 한 10명 정도 계속 교수님들을 이제 더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훨씬 이 좋은 융합의 강의를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에서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 25조를 투입을 해서 R&D 예산과 그 인력 양성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한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인력이 이제 지금도 모자라고 앞으로 그렇게 되는 산업 자체에 인력들이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을 다 배출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인력을 맞춤형으로 이제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산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AI 산업,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AI를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AI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반도체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렇게 이 다른 학문 간의 영역이 다 합쳐져야지 한 산업이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도 옛날에는 뭐 제약 산업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바이오 산업이 되면서 이게 스몰 몰레큘이나 프로테인이나 유전자나 그다음에 그런 신약을 생산하는 데에 AI도 동원이 되고 이게 다 합쳐져요. 자동차 산업이라고 안 그러고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라는 게다 이게 학문 간이 융합이 되어서 다 이게 만들어지는 사업인데 지금은 인력들이 다 아직 기존에 있는 그런 교육 체제로 가지고 있어서 융합으로 이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저희 선배님들이 10년 전에 이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이 10년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벌써 아 미래에는 이런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서 이제 10년이 이제 됐어요. 여러분들 뭐 입학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언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이오를 전공을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나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깊이 알지나도 그런 언어에 대한 교육을 많이 이제 받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딴 융합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런 융합 산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문과 학문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새로운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교육을 이제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가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막 급변하는데 그런데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거 잘 들으시고 질문을 한 분도 빠짐없이 궁금한 건 다 해소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 김명기 교수님께서 본 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입시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명기 교수님 앞으로 자리시면 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융합대학원 소개를 맡기로 맡은 고려대학교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 전임 교수 김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올해 3월에 드디어 정교수가 됐습니다. 예, 정교수 된 기념으로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열심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저희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은 최고의 교육기관, 그렇죠? 고려대학교라는 최고의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키스트라는 최고의 연구기관이 만나서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른 목표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서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자라는 취지로 이 조직이 설립이 됐습니다. 201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으로 기관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인재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연구를 지향하는데 이 두 개가 어우러지게 되면은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하는 연구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이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10주년이 되었네요. 자, 2013년에 정원 40명으로 시작을 하고 저희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전임 교수님이 없었고요. 하경 교수님이라고 해서 고려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다른 학과에 있는 교수님, 그리고 키스트에 있는 연구기관의 책임, 선임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을 꾸려나가셨습니다. 2013년 9월에는 모집 정원이 석사 15명, 박사 15명까지 늘리게 조정이 되었고요. 2014년 3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저희 전임 교수 이철호 교수님이 저희 융합대학원에 처음으로 임용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 이듬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6명의 전임 교수님이 예, 한 번에 이렇게 임용되시는 이런 파격적인 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경 교수도 계속 꾸준히 추가로 임용되셨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예, 하경 교수님들 구종민 교수님, 김관문 교수님, 정석 교수님, 김세용 교수님, 박홍 교수님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하경 교수님들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이승우 교수님께서 저희 전임 교수님으로 또 임용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엔 김용주 교수님께서 또 신임 교원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 이듬해엔 또 윤영수 교수님, 그리고 하경 교수님, 현하경 교수님이 임용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20년에 저희 BK 사업이 처음으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케이퀴스트 융합대학원 자체의 펀드도 있지만은 우리가 BK 21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써 아주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펀드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이 하경 교수가 대거 이렇게 많이 임명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정원이 2021년에 60명까지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마지막에 올해 윈한울 교수님께서 시민교원으로 임명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김선호 교수님, 장순유 교수님, 황정 교수님이 하경 교수님으로 이렇게 추가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딱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융합대학원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융합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이 합쳐져서 어떤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10년간 이렇게
트러블 없이 그리고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로 이렇게 조직이 운영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성공적인 융합대학원의 사례로 현재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KU키스트 원소속은 우리 권희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14분의 KU 소속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원소속 교수님으로 최노근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11분의 학연 소속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연 교수님이셨지만은 이제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서도 우리 융합대학원과 함께 계속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연 교수 펠로우라는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전히 우리 융합대학원에 남아셔가지고 여전히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서포트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이 교수진들이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융합 연구의 폭과 너비가 훨씬 더 넓어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학생 현황을 보게 되면은 석사 과정이 42명이 있고요. 석박 통합이 40명, 박사 과정이 11명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수료생을 제외한 재학생이고요. 수료 연구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박사 수업을 다 듣고 같이 여전히 그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수료 연구생이 석사 2명, 석박 통합 28명, 박사 과정 12명을 해서 전체 해서 대략 한 135명 정도가 현재 재학생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은 벌써 저희가 10년 동안 석사 과정은 125명, 석박 통합 56명, 박사 과정 25명에서 206명이 현재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입학생 현황을 좀 보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죠? 특정 학과에 편중돼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교수님들이 너무 다양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물리학 8%, 뭐 기계 전자 제어 10%, 의공학 13%, 뭐 화공,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신소재 고분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학생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해외 유수 대학에서도 많은 입학생들이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해외 대학에서도 우리 대학원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계속 커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잡으시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더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졸업생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자, 보시면은 저희가 대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대기업으로 국내 기업으로 대략 한 39%가 졸업생이 이쪽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9% 박사 후 과정으로 이거는 외국 대학입니다. 그렇죠? 외국 대학으로 이 포스트 닥터너 이렇게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그 박사 후 과정으로 가는 분이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는 국내 대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 후 과정도 27명, 13%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학으로 해서 한 2% 정도 외국계 기업으로 취직하는 사람도 한 2%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분야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융합대학원 하면 뭐 뻔히 다 아시겠죠? 특정 저희가 분야를 콕 집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동희 선생님이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감사합니다. 저희 융합대학원은 융합이라는 타이틀을 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리를 더 확대시키고 융합시키기 위해서 다른 분야가 반드시 결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융합대학원은 특정 분야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서로 융합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융합대학원의 연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그룹화 지어보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NT, BT, IT, MT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T라는 것은 NT, IT는 나노 정보기술 융합, 그 다음에 뭐 나노 바이오, 그렇죠? NT, BT 융합. 그리고 BTMT, 바이오 메디컬 기술 이렇게 해서 요 네 개 정도의 요 큰 그룹화되어 있는 연구 목표를 가지고 서로 융합돼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학과에 맞는
특정 분야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분야로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는 이것들을 모두 융합을 일으켜서 그렇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안 되는데요?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자 교수진을 보겠습니다. 예. 자 교수진을 보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저희 전임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학연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임 교수님은 지금 한 10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연 교수님은 한 15명 정도 현재 되어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연구진이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포진되어 있지만은 이분들 모두 너무나도 서로 친하시고 너무나도 서로 공동 연구의 열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분야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 들어온 이상 최고의 연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성과를 좀 볼까요? 저희 KU키스 융합대학원의 속에 보면요, 고려대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논문이 굉장히 좋고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에서 총 7편인데 저희 KU키스 융합대학원에서 한 2편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요. 그 다음에 네이처 자매지로 보면은 대략 한 83편 중에 저희가 한 31편 정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저희 융합대학원에서 이 네이처 그리고 사이언스 셀 네이처 자매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H1급 H2급 논문까지도 상당히 저희가 높은 퍼센트로 고려대학교에서 이 논문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 점점 이러한 논문들은 계속 증가 추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처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선별해서 이 논문에 낸 숫자들을 카운트를 해갖고 인덱스로 만든 이 네이처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인덱스가 대략 한 304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KU키스 융합대학원이 키스트랑 같이 보시면 키스트랑도 한 44%,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한 25% 정도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이 네이처 인덱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학생들 그렇죠? 저희가 아까 10년이 됐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해갖고 박사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석사 졸업하는 학생들 현재 재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다는 못 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담았고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입학하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R&D 리얼 챌린지 프로그램에 선정이 매번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2019년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2021년에는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재단에서 이공 분야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학생에게 연구비를 한 수천만 원을 줘서 연구를 해봐라 하는 그런 장학금 개념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융합대학원에서 2020년에는 무려 3명의 학생이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명, 2022년 2명, 올해도 몇 명의 학생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다 못 담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창의 발명대회 휴먼테크 논문상도 거의 매년 저희 학생들이 수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수 논문상도 수상을 하고 삼성전기 논문상도 수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1년도 뭐 조직공학 학술대회 창의 도전상도 수상을 하고 있고요. 젊은 연구자상도 수상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네이처 컨퍼런스에서도 수상. 그다음에 2021년에 올해의 10대 과학기술로 이관희 교수님 연구팀이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이철호 교수님, 작년이죠. 이철호 교수님 연구팀이 또 수상 선정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대회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 그 다음에 젊은 관과학자 수상도 수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카라 어워드도 학생이 수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 프로페서 페이퍼 어워드로 이승우 교수님이 수상되는 이력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도 10대 나노기술로도 이철호 교수님이 이렇게 이철호 교수님의 연구 내용이 선정이 되었고요. 케이 어치먼트 어워드에 신원도 학생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죠. 예, 읽기도 벅찬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반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리스트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구 내용들이죠. 다 네이처 사이언스 뭐 셀, 그다음에 네이처 자매지 뭐 이런 논문들이 쭉 있는데 저희가 우선 저희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들로만 찾아갖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다 학생들이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들입니다. 저희 융합대학원 학생들이 제일 저자로 해서 발표한 논문들이고요. 이 논문들 내용들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그 재료적인 내용도 있고요. 물리적인 내용도 있고 바이오적인 내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 못 담은 거예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연구재단의 후속 세대 양성 사업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GPF라는 이 펠로우십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융합대학원에서 그렇죠,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 융합대학원에서 매년 이렇게 두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펠로우십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 대상은 전체 고려대가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펠로우십입니다. 자, 20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양성 사업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우수하게 학생들이 선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에서 이 그레듀에이트 스쿨 어치먼트 어워드라고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수상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융합대학원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이 선정돼서 수상을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뭐 네이처 아까 사이언스 이런 실적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입니다. 학생. 그렇죠? 저희 학생들이 다 주저자 아니면 공동저자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논문들을 정말 많이, 그렇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내고 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내지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융합이라는 연구를 하게 되고 다양한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조리의 인프라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야겠죠. 예.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임팩트 팩트 10 이상의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이렇게 제출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융합대학원의 학생들을 중에서 창업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창업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BK 사업도 BK 사업에서도 이 창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임승혁 학생, 지금은 임승혁 대표님이시죠. 이분이 밸류 컴포짓 인어프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상당히 창업 관련된 수상들을 많이 하셨고 현재 이 회사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융합대학원의 남기훈 역시 학생이었고요. 지금은 시프트 바이오의 부대표님이시고 그 다음에 의과대 조교수로 현재 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기훈 대표님도 이렇게 수상되고 이렇게 창업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임승현 대표님이 이렇게 교육부 미래교육위원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남기훈 대표님도 이렇게 여러 수상을 하였고 작년 9월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융합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졸업을 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우리 고려대학교에 이런 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융합대학원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지원을 잘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학생들에게 우수하게 잘 크고 있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전히 이 펀드입니다. 케오키스 펀드와 BK21 펀드가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학금 혜택들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학금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저희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수업료가 내더라도 100%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 플러스 매월 연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매월 장려금을 보게 되면은 석사는 최소 100만 원을 일단 받아 가시고요. 그다음에 최대 2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수업료도 지원받는데 그렇죠? 최대 22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죠? 학과다.
있죠. 너무 많으면 안 받으셔도 돼요. 예, 어쨌든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시게 됐고요. 박사는 중요합니다. 박사는 최소 180만 원입니다. 일단 180만 원 드리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박 통합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석박 통합 4학기 동안은 저희가 석사로 인정을 해서 석사랑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석사 석박 통합을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다 박사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박사 진입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퀄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박사로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박사 과정에 해당되게 우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융합대학원은 병역 지정 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은 전문 연구 요원으로도 우리 융합대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 전문 연구 요원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퍼듀대학 바이오메디컬공학과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몰입 환경, 그렇죠?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강화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교수님이 한 분이 아닙니다. 이제 무조건 두 명 이상이십니다. 주 지도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공동 지도 교수님이 한 분이 더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 학연 교수님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매칭돼서 키스트에 있는 학연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공동 지도 교수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로 또 교수님이 필요하시다. 그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충분히 더 많은 공동 지도 교수님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시스템이 좀 다르죠. 예, 여러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 다양한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K2 융합 공동기기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자부하는데 고려대학교 안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기기센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센터를 여러분들은 물론 교수님들이 돈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 많은 센터들을 센터 안에 있는 장비들을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오시면은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융합대학원 KUQS 융합대학원은 KU R&D 센터입니다. 예전에 녹지 캠퍼스예요. 의대 쪽으로 들어오셔서 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건물을 보시게 됩니다. 이 건물의 4층과 5층을 저희 KUQS 융합대학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층에는 행정실과 교수연구실, 학생연구실, 그리고 공동실험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층은 K2융합공동기기센터 연구원 연구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아주 이렇게 여러 장비들과 그다음에 융합될 수밖에 없는 여러 학생과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K2 융합 공동기기센터가 상당히 크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 사진으로는 지금 다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의 이 4층과 5층을 전부 이 기기센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템이든 샘도 뭐 두 대가 있고요. 뭐 AFM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빔 라이터라든지 이빔 리프레이터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저기 뭐죠? 청정룸, 청정실 이런 것들도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후기, 그렇죠? 후반기에 신입생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모집 전형을 보게 되면요, 석사 과정과 석박 통합 박사 과정을 모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올해는 석사보다는 석박 후반기에는 석박통합과 박사과정을 조금 더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기회를 잘 잡고 싶으시면은 이 석박통합이나 박사과정으로 지원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저희 융합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모집 전공은 전 분야입니다. MBIT 융합 전공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분야의 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서 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원서 접수가 있고요. 원서 접수를 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구술시험이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5월 13일 오후 2시에 구술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대망의 합격자 발표는 6월 13일 오전 10시경에 각 여러분들 이메일로 합격자가 발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융합대학원 입학 설명회 학과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질문 좀 해주세요. 예. 네. 혹시 하경 교수 펠로우에 계신 분들께는 지도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저기 혹시 뭐 저기 부원장님 아 되나요? 아 예,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예, 됩니다. 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혹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수님이 하고 계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이제 학생 본인이 이제 연구 주제 찾아가지고 바로 연구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교수님마다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보통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실 거고 그 방향에 맞춰서 아마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분야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연구실에 맞춰서 예, 연구가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 석사 들어오면은 교육도 하지만 동시에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구술 시험에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모집 전공을 이제 MDIT 융합 전공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구술 시험에서 이제 전공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예, 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분야가 다양한데, 그렇죠? 이렇게 분야가 다양한데 오셔갖고 내가 내 전공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결국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실제로 이 학생이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공부의 그 애티튜드를 제일 먼저 봐요.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그다음 여러 질문들에 대한 그리고 각각의 해당하는 그 전문가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면접하는데 거기에 아주 디테일한 건 안 물어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 정도의 소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원 학생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그 지도 교수님 선정하는 거는 입학 전에 그 컨택이라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학업이 된 다음에 각 정하는 건지? 둘 다 가능합니다. 예, 둘 다 가능합니다. 예, 둘 다 가능하고요. 저희 융합대학원에서도 미리 컨택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은 와서 교수님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혹시 눈여겨 봐두신 교수님이 계시다면은 미리 한번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 뭐 얼마나 학생들을 더 받으실 건지 그런 거 여쭤보는 것도 좋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교수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체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 시간을 보시고 교수님과 컨택을 해서 그 이후에 합격한 이후입니다. 이후에 그 위에 이제 교수님을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사전 컨택이 교수님께 한 사전 컨택이 학교 결과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 입학 사정 담당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뭐 개별 교수님한테 컨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객관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많이 정보를 얻어 가셔야 될 텐데 네, 다 알려드릴게요. 네. 없어요? 네. 아까 꿀팁 드린 거 있죠? 예, 석박 통합으로 지원하면은 합격의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요즘 석사로 많이 지원하는 거 알고 있는데 석박 통합으로 들어와서도 석사로 졸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혹시나 그렇죠? 굉장히 꿀팁이 오신 분들 제가 특별히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 네. 졸업 요건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예,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아까 실적이 굉장히 높은 이유도 졸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지만은 실제로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적들을 다 내고 나가더라고요. 잘 저희가 이제 그 졸업 여건들을 보시게 되면 저희 규정에도 잘 나와 있는데 전체 임팩트 팩터의 몇 프로죠? 1.5%. 예, 전체 임팩트 팩터의 1.5%니까는 현재는 대략 한 임팩트 팩터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논문 한 편을 임팩트 팩터 20자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본인이 쓴 논문의 임팩트 팩터의 합이 20 몇이 되면은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그냥 네이처 한 편 씁니다 하면 네이처 한 편 쓰시고 나가면 되고요. 예, 네이처 60이니까 한 40 나눠드리고 예, 이렇게 졸업을 하시면 쓰도 있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졸업해서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1년에 논문 한 편으로 쓰겠다 그러면 충분히 졸업이 가능하죠. 그렇죠? 합이 20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 졸업 기준입니다. 석사 졸업은 훨씬 더 낮습니다. 석사는 그 학회 발표 1회 이상 그리고 논문 서브미션까지입니다. 서브미션. 그러니까 논문이 되는 건 상관없고요. 안 돼도 상관없고 논문이 서브미션 되면은 졸업 여건이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영어 점수가 좀 있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뭐 네. 박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만 맞추면 한 편이 여기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네. 20 몇이면은 한 네이처 뭐 머터리얼 정도 하나 쓰시면 깔끔하게 주저 다루고 또 예, 깔끔하게 졸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근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박사 기간이 최소 6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고 6년까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는 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으면 돼. 그렇죠. 모으면 돼요. 20까지. 예,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임팩트 팩터 합이 10몇이었어요. 10인가 정도 됐는데 요즘 임팩트 팩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가 규정은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현재 20까지 정도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뭐지 하는 게 NBIT 융합정원이잖아요. 네. 혹시 들어가서는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 수업은 이 시스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저희가 NIT, NT, BT, MT 형태로 해서 수업은 진행이 되고요. 연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교수님의 그 전공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리엔티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 지소 교수랑 그 다음에 공동 연구하는 그 교수님들과 함께 또 연구 공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여기 어디로 가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수업을 듣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교수에 맞는 또 본인에 맞는 연구와 교육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예, 이제 없죠? 예. 아, 또 있어요? 네. 그 입학해서 수업을 들을 때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있죠. 네, 저희가 융합과학기술개론이라는 수업을 상당히 저희가 자부하고 있는데요. 이 융합과학기술개론이라는 수업은 NT 파트가 있고 BT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 물리 재료 물리 재료 뭐 전자 뭐 이런 쪽의 학생들은 바이오를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물리나 뭐 재료 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바이오 생물 공부한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뭐 세포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렇죠? 융합과 기술 개론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이 바이오 쪽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거의 학부 수준이거든요. 그 수업을 반드시 듣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바이오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화공 뭐 화학 하시는 분들은 또 물리나 그렇게 전자 그렇죠? 그다음 재료 쪽의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융합과 기술 개론 수업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자부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기본적인 그 융합적인 소양이 길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미나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콜로키움 수업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기초 필수로 듣는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수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예, 부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영어 성적인데요. 이제 토익 800점 이상이 세팅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혹시 이게 좀 자신이 없다, 이게 점수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학생이다 하면은 입학해가지고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영어 수업을 들어서 이제 어느 학점 이상 맞으면
점수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의 논문 졸업 요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임팩트 팩터 한 20 정도 이제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학원을 운영을 해보면 중도 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교수님들과 같이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빡세게 해가지고 다들 아까처럼 이제 좋은 논문들 많이 발표하고 제대로 다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사실 공대 내에 다른 학과 대학원이랑 탈락 중도 탈락률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대학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저희가 비교를 정량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한 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연. 예, 뭐 마치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저희 바이오 담당하시는 우리 김동희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김동희 교수님 의견도 좀 들으시고 예 좀 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또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김영희 교수님이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정교수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축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직전 학기에 안식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 형이 저런 말투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말투가 약간 약장수스럽게 변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무튼 뭐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분야가 저희가 같이 왔는데 이쪽에 물리 전공하셔가지고 물리나 뭐 재료나 아니면 좀 일반적인 공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 혹시 조금 더 스피시픽하게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뭐 라이프 사이언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김선아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원장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이오 쪽으로 제일 유명한 과학자시니까 지금 당장 뭐 좀 질문하기 뭐 하다라고 하시면 행사 끝나고 우리 계속 좀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뭐 디테일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교수님 키가 얼마예요 몸무게 얼마예요 뭐 이런 것까지도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남아서 질문 해주시면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마칠까요? 어떻게? 예, 그럼 일단 입학 저희 소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